안녕하십니까. 개나니엄 원장 세우서입니다. 이 영상은 50견 환자의 경우에 교정하는, 순화하는 영상입니다. 50견 같은 경우에는 진단은 뇌정 90도, 굴곡이 120도, 그리고 뇌회전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양방에서는 동결견, 프로젠 숄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견이라고 주로 통칭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이 50쯤 정도 되었을 때 견관절이 굳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치료해서 낫질 않고 근육치료, 그리고 봉침, 추나 이 방법, 그리고 한약까지를 써야지 치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주로 옷을 입기 힘들 때, 그리고 속옷을 이렇게 팔이 뒤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 갔을 때 뒤처리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저녁에 누웠을 때 그 50견이 온쪽으로 누우면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주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치료는 일단은 주된 치료는 추나와 봉침을 사용해서 일단은 염증을 줄이고 줄어든 어깨 관절의 가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다른 기반이 되는 등뼈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어깨 관절, 견갑골을 회전을 하는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7번 쪽은 약간 완화시켜야 되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열중쇄가 돼야 되는데 50견이 심한 분들이 열중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조금 작게 내외선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추나 기계를 이용해서 밑으로 조금 그래서 보조수로 어깨 견갑골 삼각 쪽을 이렇게 잡고 주동수로 하각을 잡고 이렇게 돌린 상황에서 중간에 드랍을 합니다. 그래서 견갑골 삼각을 이렇게 당기면서 하각을 쪽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견갑골이 90도에서 150도까지 회전을 해야지만이 결국 50견 치료가 순조롭게 그리고 교정이 맞은 맞습니다. 이렇게 5번 정도를 하고 다시 등줄을 조금 보고 7번을 하고 일단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처럼 50견 환자가 어깨가 아파서 오는 경우에 급격하게 줄어든 어깨 관절의 가동력, 일단 오실 때부터 어깨가 이런 식으로 한쪽이 이렇게 수축이 돼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50견 같은 경우에 정형외과 에센셜이나 이런 책에 보면 유병기간이 2년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고 노화로 인해서 온다고 하는데 어깨 관절의 안에 있는 구조물이 굳어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50견 환자를 치료를 해보면 한 1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기는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오시기 시작할 때부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극심한 통증이 일단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통증이 좀 줄고 나서 회복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2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치료가 빨리 되면 6개월 해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견으로 해서 어깨 관절 자체가 굳어지는 단계가 와버리면 단기간에 뭐 몇 주 안에 이게 통증이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노화로 인한 부분으로 어깨 관절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주로 뭐 호르몬 계통이라든지 갱년기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치료가 그렇게 단순하게 치료함으로 인해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어깨 관절이 굳어서 오는 50견 같은 경우에는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치료를 좀 길게 받으셔야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